대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야, 선수들이 솔직히 이번 대회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3년 내내 PVP 하면서 대회 펼쳐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시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후회 없는 경기가 됐으면 하는 걸 제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빌듯이. 아. 왜 그 마음을 네.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워낙 경기도 짧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이 몰입이 되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이게 선수들이 진짜 뭐 그 어제 이겼었던 이 BT 선수 같은 경우에는 PVP 계속 집중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 그니까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열망이 이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물론 뭐 누군가는 떨어져야겠지만. 예, 그래도 좀 후회 없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경기 시간이 워낙 또 빠르,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빠르고 시간도 뭐 그렇게 길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후회 없이 경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내가 미운 거자 있잖아요. 아, 예, 알죠 그 느낌. 그리고 경기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판단으로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약간 후회가 남을 수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멋진 한 판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팀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이 화합의 분위기,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열기가 전해지는 게 너무 짜릿해요. 자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승자전 얼만큼 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네. 여기서 결국 탈락하는 팀은 네 이제 8강에까지 갔어요 뭐 이렇게 이기는 팀은 또 4강 또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라서 선수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나 이게 또 대회인 거고 어쩔 수 없죠. 자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자전 경기 휘두르기와 그리고 유훈동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운동과 휘두르기, 휘두르기와 요운동 승자전에서 만났습니다. 앞서서 에이징 커브를 꺾고 올라온 휘두르기, 그리고 요운동은 심보넬라 퍼샷을 잡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일단 휘두르기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피지컬 좋은 거야 뭐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프고요. 아, 그럼요. 예, 이게 그럼에도 여기에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와 휘두르기 팀의 이런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은 뭐 요운동 팀이랑 좀 붙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휘두르기 팀의 약간 좀 우세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일단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상대 조합 보고 계속 여러 가지로 상승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강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뭔가 메인이 있다라고는 해도 사실 오픈실 선수만 해도 지금 대회 참가하면서 세 가지 클래스를 모두 기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또 돌렸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휘두르기가 이번에 승자전에서 뭘 꺼내들지 궁금해지고요. 현재까지 패 없이 휘두르기는 예선전에서도 전승, 16강, 8강 전부 다 전승입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요훈동이죠. 요운동은 약간 좀 정해져 있어요. 데모닉, 훌라, 베마 또는 오늘 이제 기공까지 꺼내 들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훈서 선수 정도만 약간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다른 선수들은 좀 고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요맹이 선수도 사실 특히나 이제 뭐 기공사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다 잘 다루기 때문에 뭐 요맹이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뭔가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보여줄 수 있겠죠. 요훈동은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굉장히 근딜 조합의 중심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야 휘두르기 블래스터 바드 홀라 조합 이거 좀 예상이 됐어요. 네, 그동안 가장 좋았던 전적을 보여준 그런 조합인데 네. 이번에도 키카드는 유콩 선수고 나머지가 지켜주는 걸 순번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야몬 선수와 오픈지엘 선수 모두가 홀리나이트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심리전은 들어와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블래스터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요운동 입장에서도 뭐 상대 블래스터를 좀 잘 묶어주는 거기에 최대한 데미지를 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창술이네요. 아 물론 약간 팔이 길 때는 창술이 견제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조금 난이도가 쉬워지긴 합니다만 이건 의외의 상황인데요. 사실 다른 카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술로 좀 더 뛰어들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창술은 유명 선수가 지금까지 꺼내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네요. 일단은 좀 들어가서 판정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서봇이 좀 판정 자체를 따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려주면서 2대1 뭐 드리블을 한다든지
건지 이런 식의 진영 붕괴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림의 창과 방패가 되기는 했네요. 휘두르기가 투서포스에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라면 요 운동은 데모닉의 창술까지 꺼내들어서 좀 그걸 좀 뚫어줘야 되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헤집고 다니는 이제 생각인데 이게 사실 오픈젤 선수와 또 야몬 선수가 그냥 투서포스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통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승자전입니다. 휘두르기와 요훈동 이번 경기를 잡으면 4강으로 갑니다. 첫 번째 세트 분위기가 어디로 기울지 지켜보죠. 과연 이 단단한 휘두르기의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을지 요훈동. 저는 첫 번째 세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홀리나이트 선택이 나중에 블레이드로 야몬 선수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데모닉의 견제가 워낙 좀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데모닉에 흔들린 다음에 이제 스피드 싸움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필드 좋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이걸 버틸 수 있는 정의식 팬 너무 좋았죠? 예. 그리고 지금 동호 선수가 일단은 토퍼에서 정화를 찍었거든요, 신성한 보호. 네, 이런 부분도 맹룡? 지금 너무 아파요. 다운됐어요, 다운됐어요. 약간은 떨어지긴 해야 되고 다시 한기를 씁니다, 휘두르기. 야몬 선수가 이거 케어하기 위해서 유콩 선수 좀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초반부터 그냥 아끼지 않고 썼어요. 이거 블래스터가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자, 이런 부분에서 유콩 선수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얀 빵사기 하지만 에너지 필드라서 예.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의미는 있는 1킬이었기 때문에 네, 게이트 오브 이럽션은 일단은 방금 좀 살리기 위함인데 결국에 유콩 선수의 그 미사일 포격에 지금 킬을 따낸 거죠. 네. 유콩 선수 지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살짝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은 또 잘 살고 있어요. 절구까지 깔아서 유콩은 체력을 보강. 아 그러니까 지금 홍성 선수랑 체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요맹이가 맹룡 딱 한 번 휘두르고 눈치 보고 뒤로 빠졌거든요. 심판. 홍 선수가 귀에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이거 홀나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라인드 체인은 두 선수 사이를 아주 사이좋게 갈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휘두르기 타이밍에 뭔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거 맞으면 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박성기 지금 홀리나이트 공격 모드 훈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섹시 마운드 호날두 지금 유콩 선수 그 포격 타이밍에 각성기 잘 노렸거든요. 자 근데 그게 킬로 안 이어지나요? 네, 유콩이 계속 살아 있어요. 아니지 홀나 태워 본가요? 유콩 포격 아니 잡으라고 포격 모드에 각성기 깔아준 건데 이걸 살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저체력이었는데 유콩 계속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요. 아니 점프 또 했죠 지금? 안 죽어요. 이러면 유콩 지금 포기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대신 요맹이가 잘렸죠. 와 그래도 투서포트의 강력함이 이런 거군요. 네, 이게 압도적인 들교환이 이제 버프 타이밍에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턴을 한번 가지고 왔을 때는 확실하게 킬을 더 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지금 각성기 차이가 휘두르기가 앞서요. 야몬!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버텨라! 야몬 네, 버텼어요? 네. 체력이 차요. 예. 뭐 사실 약간 억지로 버틴 느낌이 있긴 한데요. 맘에 안 들면 니네도 바드 쓰던가. 그건 맞죠. 이도 껄끄럽지만 한다. 그럼요. 아니 바드 힘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러려고 이제 있는 거고. 네, 저 그거.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지금 또 이 상황에서 버티거든요. 이러면. 에너지 필드 켰어요. 포격 모드. 포격 모드였네요. 네. 네, 지금 야몬 선수가 예. 체력 지금 힐 받으면서 지금 버티는 이. 시간이 지금 몇 초입니까? 휘두르기 선수들은 진짜 버티기 끝판왕들이네요. 아니 솔로 플레이가 그만큼 일품이라는 거죠. 네. 야몬 선수도 율법으로 너무 휘두르기! 네 일단은 이어지지 않도록 뻥! 한 번 더! 자 케어를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심포니아까지 나왔고요. 썼어요. 이렇게 되면 15초? 시간을 버티는 심포라서 요운동의 체력들이 없어서 네. 지금 뭐 턴까지 네, 깔면서 각성기 다 퍼부었죠? 심지어 자 훈서가 혹시 아래쪽에 아래쪽에 훈서 승부를 결국 휘두르기
아, 여유가 느껴져요. 저도 딱 그 얘기하고 싶어요. 뭐 선수들 아 뭐 이 정도 가뿐한데요 하는 얘기가 있었나라고 뭔가 선수들끼리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와, 아니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정말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이 블래스터. 뭔가 체력이 남들보다 한 3배쯤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버텨야 될 때 정면 싸움일 때 에너지 필드 그리고 바드가 묶였을 때는 뭐 다 서포트 해줄 수 있고 바드도 절구 깔면서 마지막 그 한방 싸움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지원해주는 모습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육공 선수는 살아남아서 본인은 또 에너지 필드 두르고 미사일 폭격에 화염 방사기에 뭐 이거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투서폿 조합이 결과적으로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광시곡이나 율법 또는 뭐 보호막 같은 게 겹치는 경우에 위력이 굉장히 반감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의 순서가 중요한데 휘두르기 팀의 이런 스킬 활용도를 보면은 완벽한 합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투서폿이니까 너무 강력해가 아니라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유콩 선수의 블레이드가 이런 역할을 못하면 그냥 맞다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공격력이 맞죠.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휘두르기니까 이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유콩 선수의 블래스터가 공중폭격 같은 스킬들을 미리 깔아두고서 빠질 때 남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맞아라. 이런 식의 위치 선정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나. 아, 이거는 근데 이 피해량은 이건 유콩의 데미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건 뭐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쵸. 사실 오픈젤 선수와 야몬 선수 입장에서는 딜 보고 1분 했네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네. 왜냐면 우리의 든든한 서폿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밥값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여유가 밥값 정도였다는 건가요? 정말 강력한 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물론, 네. 사실 뭐 요운동 팀에서도 뭐 신성한 보호에다가 이제 뭐 정화도 넣어주고 하면서 휘두르기에 좀 뭔가 이 CC기를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지 못했어요. 네. 요운동 캐릭터 옵션까지 써줬는데 사실 저 각성기 타이밍에도 휘두르기에 유콩 선수를 끊는다던가 뭔가 이 결과가 좀 나오진 않았죠?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싸움도 유콩 선수가 제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아 이게 블래스터가 사실 딜이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 딜을 넣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참 허망할 수 있는데 야 유콩 선수는 어쩜 이렇게 계산이 완벽할까요? 제가 또 유콩 선수랑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뭐 블래스터가 사실 뭐 딜 스킬이 짧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잘 넣을 수 있다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블래스터 하면 굉장히 풀이 막 길고 막 이렇게 둔하게 느껴졌는데 와 유콩 선수의 이런 뭔가 감각적인 딜링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블래스터라도요.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해볼까요? 바꿨어요. 예. 창술 집어넣고 배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이 뱀감을 버틸 수가 없다. 우리도 조금은 힘을 실어서 뱀감 싸움으로 가서 처음에 균형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 뱀감은 마찬가지인데 블래스터냐 데모닉이냐의 싸움이 다시 또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배틀마스터까지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실히 판을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상술사보다는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다운을 좀 많이 시켜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운동 입장에서는 데모닉이 얼만큼 좀 제대로 딜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의 숙제가 좀 남겨져 있거든요. 네, 짚어주신 것처럼 훌라와 베마가 그 판을 좀 깔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배틀마스터가 나온 만큼 아까보다 창술보다 좀 물었을 때 더 직접적으로 지켜지면서 다운이 되더라도 한 방에 눕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타겟의 연장선은 블래스터죠. 네. 그리고 배마는 어쨌든 바람의 속삭임, 내공 연속 이런 거 팀파이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요운동과 휘두르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휘두르기 만약에 2번까지 잡으면 정말 그냥 아무 상처 없이 4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승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맥그랜드 체인은 맞았고 유콩 선수가 진영이 좋아요. 지금 데모닉이 가장 먼 사거리에 있습니다. 네.
와 호날두 너무 아파요. 게이트 밀업션 썼어요. 이건 불리한 전황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뒤집기 위해서 상대가 빠질 수 없는 그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단 써주기를 잘 써줬는데 네. 아니 이걸 이렇게 잘 빠진다고요? 근데 이거 훈수 선수가 더 물어야 돼요. 더 아프게 때려야 그쵸, 돼요. 그쵸 더 예. 때려야 돼요. 주통 선수 이대로면은 아직 불사신 모드거든요. 심포니아 오픈지엘의 체력을 많이 뺀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쉴드 둘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좀 더 버팁니다. 휘두르기도 이제 스펙 돌아오면 빠지면 되고요. 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문제죠. 오픈젤 선수가 풀딜 다 넣었고요. 호날두 선수 빠져야 되겠네. 자 지금 아몬 선수도 상대 스펙 빠지는 타이밍에 같이 써주면서 지금 들어가려고. 아~ 이 와중에 킬각을 봅니다. 유콩은 어 화염박사기 네. 들면서 가죠. 와 이게 결과적으로 딜드원 자체를 네, 요 운동이 기타기 먼저 쓰면서 했는데도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제 포격 모드 세팅하면 휘두르기 어쨌든 이 서포터들의 각성기를 다 뺐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교환을 하긴 했 교환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예. 화염방사기 아 몰수각 땅 뺏었고 공 선수의 각성기는 결국 마지막 시간대에 오지마라는 느낌으로 깔았었기 때문에 네. 요맹이가 내공격을 두르고 최근 애가 근접해서 좀 딜을 넣었습니다. 네, 어쨌든 휘두르기에 대한 이런 도망은 잘 치고 있거든요. 훈서, 아~ 네. 지금 절구한 야몬 회복 중. 네, 훈서 선수도 케어 받았고요. 네. 이거 오픈젤을 유콩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아~ 야몬 선수가 불고 있기 때문에 훈서 선수가 이 타이밍에 먼저 끊기면은 요맹이 이 정도 남은 체력을 뚫어줄 사람이 아~ 없어요. 네. 이게. 물론 휘두르기 선수들을 셋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초반의 이득은 분명히 휘두르기가 가져가고 턴이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와 이게 포격 모드에 뭐 광시고 깔아주면서 안전하게 그냥 말뚝뚝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환경. 네. 뒤에 또 깔렸어요. 또 회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중포와 에너지포가 적중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껄끄럽게 됐습니다. 아직도 휘두르기는 체력을 가지고 이 아슬아슬한 체력인데도 네. 계속 버텨요. 그랩이 오는 걸 눈치로 알고서 그대로 버텨주는 기술까지 너무 좋았죠. 오픈지엘 잡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 두 명 정리하면 3대3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체력도 좋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리면 안 되거든요. 다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상대 또 이 케어 스킬이 돌아오다 보니까 에너지 패드 실드는 둘렀었고요. 그래서 방시고 일부러 유통 선수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야몬 선수가 조금 더 열리게 신초래 이탈 응진. 아 근데 뭔가 약간 애매하게 서로 안 치고 있네요. 휘두르기가 진짜 잘 버티나네요. 그 유콩 선수는 이제 아웃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요운동은 동시에 둘을 타격하자예요. 한 명 타격하면 케어 들어오니까 둘을 타격해서 케어를 못하게 하자거든요. 근데 휘두르기도 유콩 내주고요. 아 잡히고 그 다음을 노리는 것. 아 근데 오픈지엘이 오픈지엘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자, 근데 요맹이가 지금 타이밍이 예 버텼거든요. 초풍가. 자 일단은 미사일 도망가야죠. 헤비터를 깔았습니다. 이거 한 번 뺐다가 예 네, 급할 거 없거든요. 상대 체력이 이제 오픈지엘 선수가 워낙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절구 깔았죠. 그렇죠. 무리하지 말자는 서로의 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픈지엘 선수가 체력이 차고 나서기 때문에 한 명 잘못 물리면 둘 다 몰라요. 예. 추가 시간 쉴드 둘른 상태에서 아 휘두르기. 이거 휘두르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와!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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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되거든요. 감전. 자 그리고 호날두 오픈지엘 오픈지엘 오픈지엘. 오픈지엘은 아, 그거 물러가면 요맹이가 잡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체력이 너무 없어요. 호날두도 쉴드. 자 그래서 드리블 가야죠. 도망가야죠. 3초 호날두는 몸만 지키면 돼요. 호날두 네. 아! 네. 야, 와, 진짜 좋아하죠. 진짜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스포의 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본인이 싸우고 싶을 때 이니시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예. 가다치는 데는 세지만 도망차. 예. 명언이 생각나네요. 예. 아 정말 살면 그걸로 끝인 그 상황에서 섹시 방동 호달도 그냥 진짜 걸음아 날 살려라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예, 이건 일치 드리블을 보여줬죠. 호날두. 와 이거 이렇게 되면 휘두르기의 계속된 승승장구의 분위기에 한번 제동을 걸어준 요 운동입니다. 그렇죠. 와 이게 사실 초반 부분에
각성기를 교환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운동이 손해를 보면서 아 굉장히 이번에도 힘들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운동이 그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상대 체력을 분산해서 딜을 하는 작전이 잘 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휘두르기 선수들 체력이 전반적으로 두 명이 깎여 있을 때 거기에서 둘이 같이 잡히고 그리고 오픈지혜 선수랑 빠르게 합류가 됐어야 되는데 약간 버티다가 오픈지혜 선수가 체력이 쭉 빠지는 바람에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보이는 그 스코어 차이를 좀 뒤집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냥 역전의 기세를 몬다고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았거든요. 자, 게임 스텝 보겠습니다. 육홍 선수는 확실히 데미지는 뭐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저는 요훈동 선수들이 특히 배마로 바꾼 것도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뭔가 댕갑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좀 케어를 해주는 식으로 좀 전략을 바꿨고 결과적으로는 육홍 선수 하나만 때릴 때는 뚫지를 못하니까 둘 나눠서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게이터 윌 옵션 깔렸고 초반에 각성기가 너무 빨리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던 휘두르기였는데 결국 이렇게 몰릴 때 그리고 두 명이 체력이 많이 깎였을 때 같이 정리되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균형에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잡힐 때 잡힐 타이밍 이런 것들도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잡혀서 다시 컨디션 좋은 체력으로 나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겠죠. 하나하나 체력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 결국 휘두르기도 가장 최근 봤던 경기들 중에서는 좀 제일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역시 두 팀 모두가 계급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경쟁 부분에서 가장 높은 한 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다는 그 평가가 지금 경기에서 너무 성박이죠. 다 그랜드 마스터죠.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이제 결국에는 인시가 약하다 보니까 휘두르기 팀이 좀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서 와, 그 선수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휘두르기 볼까요? 역시 그대로 갑니다. 네, 육홍 선수가 약간 자유롭지 못했다. 물렸을 때 자신을 헬프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물려있는 단계였거든요. 야몬 선수와 오픈지엘 선수가 서로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육홍 선수가 좀 덜 풀린 모습이긴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요훈동은 배마다. 네. 야, 창술 아니야? 배마야. 이러면서 배마를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뭐 홀리나이트는 신성한 보호에 정화 콤보를 찍어주면서 최대한 이 휘두르기의 콤보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운동이 휘두르기를 잡으면 이번 대회 아마 최대 이변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그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휘두르기지만 역시 이 요운동 역시도 강한 팀이라는 거 지금 4강이 코앞이거든요, 양 선수가. 이야, 궁금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다 손 모아서 이번 대회 우승 영순이라고 찍었던 휘두르기입니다. 아마 두 번째 세트에 좋아 어느 정도 진단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요운동의 기세가 더 올라갈지 지켜보죠. 첫 번째 세트에서는 휘두르기 쪽이 아예 입구 쪽에서 버티면서 받아주는 싸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 얹어 갔단 말이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훈석 그래 잘 피했어요. 아무 이동기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았죠. 육홍 선수도 오히려 물론 뭐 케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인으로 이제 스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죠 이 정도면. 아까부터 그랩 타이밍에 진짜 안 끌려가는 게 대박이에요 육홍 선수. 잘 각을 보고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케어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뒤로 빠진 건데 통신 율법은 있었고요. 저 그래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잡고. 근데 그 사이에 유통이 꽤 많이 맞았어요. 네, 일단은 자, 그래서 각성기까지 쓰면서 이거는 네. 유통을 지키기 위한 각성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체력을 같이 좀 컨디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용맹이가 너무 잘 끌고 다녀요. 아까부터. 네. 에너지 필드 둘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운동은
한 번에 꽝 붙는 한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 스킬 빼고 버프 빼면서 좀 더 길게 늘어지는 그런 싸움을 해줘야 돼요. 지금 폭격 계열 스킬들이 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예. 딜로스를 의미하긴 하는데 육공 선수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 예선. 밀퍼프요. 어쨌든 휘두르기는 나머지 두 서포터가 육공 지키기에 나서야 되는데 월성각 마무리. 이거 방금 위험했던 게 육공 선수 체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광시곡이랑 율법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요운동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오픈지에 먼저 노릴 수 있겠네요. 사이에 육공 선수가 위쪽에서 힐을 만들어야 돼요. 까지 씁니다. 아 각성기. 네. 체력 유명이 잘 뺐고요. 또 사는 선택을 하면 차라리 아웃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초반 분위기 요 운동이 좋아요. 체력 상태가 아직 골고루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악마 긁어요 긁어요. 네. 아프게 긁습니다. 그래도 치다운 만들었고요. 최대한 요 운동은 지금 난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서로서로 같이 케어가 가능한 휘두르기니까. 근데 결국 킬은 주고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얼만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킬을 내주느냐. 죽더라도 상대의 버프 스킬 하나 빼고 체력 빼고 이렇게 각성기 빼고 죽으면은 이득인 거죠. 네. 지금 타이밍에 승부수인데요 이제. 그렇죠. 휘두르기는 20포는 상대 잡자 이거예요. 그쵸. 안 죽고. 예? 풍속까지는 잡아야 좀 속이 시원하긴 한데요. 그렇죠. 풍속. 와. 와 이거 예측으로 잘해줬죠. 네. 이러면 네. 지금 같이 들어갔고 이러면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지금 그 기세 다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야몬 선수도 약간 좋은 타이밍이었죠. 아무 견제 안 받는 타이밍에 절구였기 때문에. 네. 진짜 중요한 싸움 지금부터 그랩 한번 당겨오고. 방식도 좋았고요. 방식. 오히려 배마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아, 연방석이가 그것도 체력 약간 깎아먹었습니다. 홍성 진곡은 곳곳에 뿌려주고. 아 보호막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네. 뿌려오다가 그냥 포기했죠. 두 작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근데 몰렸어요. 와 기정 이럭션. 네 이거는 좀 빗나갔죠. 네 갈렸는데 그래도 체력 우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육공이 많이 포기야. 육공 끊었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헤비터를 같이 빠지면서 네 자 스코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충분히 요 운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자 기회 왔어요. 오픈제 체력 빠졌고 나머지 요 운동 체력이 많아서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바지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바지 한번 순서 잡아라거든요. 요 운동이 휘두르기를 잡습니까? 이게 진짜 와 요 운동. 와 결과적으로는 와 뱀감 투서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뚫어내는 요훈동의 전략이 있었어요. 아무도 휘두르기가 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걸 만들어낸 게 요훈동입니다. 예, 확실히 이번 배틀마스터 요훈동 팀의 이 전략 처음엔 창술사였지만 그걸 바꿔주면서 육공 선수를 물어주자는 이 전략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육공 선수가 꽤나 많이 괴로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일단은 육홍 선수 본인도 좀 최대한 그 저돌적으로 그 직진을 하면서 상대의 진영 쪽으로 들어가면서 포커스를 좀 본인에게 쏠려서 오히려 서포터들을 좀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딜로스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력 싸움에서 좀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계속. 저는 일단 요 운동이 창술로 한번 작전을 걸어보고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배마로 바꿨는데요. 그게 오늘 정말 이 선택이 좋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창술이건 배마건 이건 블레스터를 물자라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창술의 존재감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배틀마스터로 이어져 오면서 이게 데모니까지 같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잡히게 되고 이 육홍 선수를 지켜야 되는 각성기 사용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와, 요 훈동 나에게 로스트아크란 인생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훈서의 데미지량 보세요. 그리고 내내 육홍 선수가 그러니까 꽤 높은 피해량을 보여줬었는데 좀 낮아졌죠. 완전히 묶였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육홍 선수도 아마 이게 본인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포트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딜로스로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만들어준 게 또 요맹이 선수의 배마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지엘 선수까지도 계속 체력이 불안한 상황이 오고 적극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절구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또 이제 효율을 바꿔주진 못했죠. 이거 큰일 났는데요. 휘두르기가 이렇게 되면 최종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휘두르기 만약에 지금 에이징 커브하고 신보넬라 커샷에 승자 팀하고 근데 휘두르기가 최종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남은 팀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 투서폿을 어떻게 또 뚫어야 되나라고 지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요 장면들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이 요흥동의 지혜가 계속해서 사실 배틀마스터는 대부분 서브 클래스로 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틀마스터 채용으로 비슷한 전법을 한번 구사해볼까 뭔가 좋은 지금 영상 자료가 남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전법이라 하시면? 배틀마스터를 기용해서 또 이제 같이 육홍 선수를 물어주는 그런 싸움을 만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이 타이밍에 육홍 선수가 네, 각성기를 쓰면서 죽으면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각성기를 썼는데 거기에서 탁 잡혀가지고 네, 그 딜로스가 결국 스탯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POG를 받은 선수는 훈서입니다. 네, 확실히 데모닉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승패와 연관이 있었는데 이 처치, 사망, 도움의 밸런스를 보세요. 111. 네, 무슨 얘기? 네. 끝난 거예요, 얘기? 유효타! 그러니까 너무 밸런스 있게 게임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줬다. 그러니까 뭔가 과하지 않게 정말 치고 빠지길 잘했기 때문에 전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111. 111 많이 제가 이제 듣는 이제 용어긴 한데 어쨌든 네. 훈소 선수가 사실 그만큼 그 마지막에 약간 이럽션, 그 게이트 오브 이럽션이 빗나가면서 약간 삐끗할 뻔도 했는데 그걸 결국 육홍 선수로 잡아냈잖아요. 네. 자, 데모닉으로 훈서가 POG를 받았습니다. 사실 데모닉을 잘한다는 게 대회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워낙에 하이브리드이긴 합니다만 대회에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 이게 된다! 그걸 훈서 선수가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픽에 대한 기도는 많이 갈렸던 데모닉이지만 이 데모닉을 확실히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인정하는 1티어가 데모닉이 아니냐 이런 증명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1티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손을 타는 거죠. 훈서의 데모닉이면 티어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해설진의 데모닉이면 1티어가 아니죠. 기대도 안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자, 훈서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G 받은 훈서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오늘 휘두르기를 잡고 우리가 4강에 간다라는 걸 선수들끼리 얘기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가능성을 생각하셨을까요? 아, 저희는 일단 한 50도 50이었는데 네, 첫 판에 한번 해보고 약간 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첫 판에 본인들이 창수를 꺼내들었을 때 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볼 만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스크림을 저 팀이랑 조금 했었는데 네. 약간 그때는 승률이 되게 막 7대 5, 7대 3 이렇게 나섰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거 보고 저희가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배틀마스터를 꺼내가지고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압도적인 차이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마를 꺼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예예. 그래도 많은 분들은 또 선수들이 휘두르기가 가장 강력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긴 소감
아, 그 어떤 팀을 이겼을 때보다도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이제서야, 네. 이제서야 뭔가 감정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 그 세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치열했었는데, 네. 그 딱 육홍 선수 잡아냈을 때 좀 어땠나요? 아, 이거 진짜 이겼다. 그냥 네,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침착하게 다 같이 이제 도망가자 하면서 도망가자. 네. 아, 굳히자. 아, 네. 예, 예. 오늘 일단 혼서 선수가 POG를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뭐 POG가 본인이 받을 만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좀 제일 주요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은 팀원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온라인이 너무 잘해줘서 그냥 뒷라인이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요운동 목표 당연히 뭐 우승이요 이렇게 뻔한 대답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떻게 우승의 가능성 몇 퍼센트까지? 아, 지금 한 90%로. 나머지 10%는? 10%는 이제 컨디션이랑 부분. 네. 아. 네네. 그 우리가 컨디션만 좋으면 그건 100%다라는 아, 얘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요운동 4강 진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겼을 때의 소감을 물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네, 아, 이게 그만큼 그 훈서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오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하면서 네, 사실 그러면은 또 이겼을 때 돌아오는 게 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마 요운동은 오늘 진짜 제대로 회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셋이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아, 수고했어. 예, 서로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다음 4강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전에서 요운동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패자전으로 돌아오죠.